배우 추자연이 MBC 드라마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 촬영 중 턱을 부상당했습니다. 추자연은 지난 8일 오후 신불사 야외 촬영 도중 호흡을 맞추던 최강타역 송일국과 합이 맞지 않아 턱을 찢기는 부상을 입었으나 예정된 촬영을 모두 마치는 투혼을 발휘했는데요. 추자연 소속사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추자연이 따로 꿰매거나 하지는 않았고 얼굴이 부어올라 있는 상태라고 설명하며 9일에는 촬영이 없어 휴식을 취했고 오늘부터는 정상적으로 촬영에 복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.